배를 벌린 상태에서 배를 때릴 때 배를 때릴 때는 이쪽으로 쏟아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앞으로 빡 이렇게 다 놓았고 하나 둘 빡 이렇게 하나 둘 빡 이렇게 하나 둘 빡 하나 둘 빡 보드를 때릴 때는 무릎을 자세히 자세가 딱 돌린 상태, 완전 친 상태에서 이 무릎이 들어가면 무릎하고 들어가면 이 무릎이 들어가면서 같이 때려야 돼요. 중심이. 그리고 이 중심에, 때리는 중심의 중심을 빼면 안 돼요. 때리면서 이쪽으로 쏟아져야 돼요. 중심의 중심을. 다시. 하나, 둘, 완전 치고 배를 때릴 때 무릎이 빡 같이 때려요. 중심이 이쪽으로 쏟아져야 돼요. 그러면 이제 편하게 때리면 되겠어요. 빡, 빡, 빡 이렇게. 땅땅빡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여기서 하나 둘 이 상태에서도 무릎이 들어가면서 빡 때리고 길게 때리고 멀리 있는 상태를 때려서 이렇게 다시 다시 무릎 더 들어가라 무릎이 안 들어간다 이거 태권도를 해라. 또 무릎 어깨는 어떻게 하노? 다시 무릎 어깨 조금 낫다. 다시 무릎 들어가라. 무릎 그렇지. 무릎 박치라. 다시 무릎 쉰다 무릎 그렇지 보고 다시 똑바로 쉬라 아찔하지 밀어라 씨. 삽질을 해라 또 씨. 다시 끊어봐 앉아 주먹을 튕가라 앉아 땅 상태에서 모았다 대신 내가 빠져나갈 게 없다 빡 버리는 느낌 와야지 아 계속해도 된다 자 다시 빡 빠지면 되나 머리가 무릎으로 여기서 빡 이렇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더 빡 내 몸이 됐다. 빨리 나. 이렇게 해. 자. 예스. 아.